나라를 위반해요. 저렇게 또.아니, 저희 나라, 예. 아니 당신들이 날 쫓아다니면서 지금 위협을 가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왜 쫓아다녀요? 선생님은 자 그려봅시다. 왜 쫓아다녀요? 예. 당신 맨날 왜 쫓아다니는 거예요? 경호 업무예요? 날 쫓아다니는 게 경호 업무예요? 2주 이상에 당신의 역할이 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예. 날 쫓아다니시는 거냐고요. 그게 경호 역할이에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경호 역할이냐고요. 내가 조용히 물어보잖아요. 역할이 이 차를 쫓아다니는 게 당신의 업무입니까? 저는 업무 맞아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 맞아요? 당신 업무가 맞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내가 쫓아다니는 게 업무예요? 면허증 제시하세요.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매번 왜 저를 쫓아다니세요? 근데 왜 매번 쫓아다니냐고 두 분은. 운전자님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아니 도대체 내가 물어봅시다. 박재윤 뭐예요? 경뭐 경사미가 뭡니까? 이름 한번 말씀하세요. 왜 말 못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 실시간 나 지금 다 고발하려고 그래요. 내가 옛말에 다 고발할게요. 위반하신 것에 면허증 제시. 내가 뭘 위반했는데 위반을 지금 불법으로 만들게 한 사람들이 당신들이에요. 2당 11호와 도로교통법 6조 1항 왜 쫓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위반 사항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아 진짜 내가 참다 내가 오늘 같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자 면허증 제시해주세요. 경찰관 위반 사실에 대해서 통고 처분하겠습니다. 면허증 이게 어떻게 위반입니까? 말씀드렸어요. 위반. 자 봅시다. 그럼 자 하나 따져봅시다. 카메라는 좀 얘기 좀 해보고요. 불법 유탄하게 만든 사람 누구예요? 제시하시지 않은 이유가 아, 얘기해봅시다. 위반이 아니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위반입니까? 운전자님 그리고 면허증 제시 의무도 있는데 제시를 안 하셨어요. 아니 이게 불법적으로 위반 관련해서 고지를 해드렸고요. 불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시 의무 위반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지구대에서 구류시키시라고요. 경찰가 나와가지고 운전자님 직결 심판 절차 구류시키라고요. 구해가지고 어떤 걸로는 구류시키라니까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뭘 위반했는지 구류시키라고요. 관련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고지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도로교통법 관련해가지고 예, 하시라고요. 영상... 저 구류시키세요. 잡아가세요. 지경장님 요것도 찍어. 요것도 저희도 체제 카메라가 저기 달려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카메라를 저기 49조 잘못한 게 달려요? 지나가는 열차 다 잡아보세요. 카메라 안 잡힌 데가 어딨어요. 카메라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카메라를 누가 저기에다 다냐고요. 방송하는 사람들 다 달아요. 불법입니다. 예, 그럼 다 잡아가세요. 다. 그거 제가 보이면 할게요. 제가 보이면 제 눈에 보이면. 빨리 말했어요. 예. 보이면 한다 그러면서 저는 왜 쫓아다니는 거예요?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위반했잖아요. 위반하셨잖아요. 그런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는 일입니다. 내 걸 보고 있고 운전자님. 아, 예,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세요. 계속 제시 안 하니까. 아, 좀 만지지 마요, 좀.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가도 안 되고는 내 맘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예. 운전자님, 요거 스트리밍. 잡아가라니까요. 운전자님 스트리밍 계속 해오셨어요. 스트리밍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거 자체가 위법이다. 이쪽에서 오시고 위험하시니까 도로, 인도 쪽으로 오세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근데 흥분하지 마시고 선생님 왜 쫓아다니라고 얘기하시죠 계속 여기는 아시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 지금 오신 게 3주 이상 됐어요 그리고 저희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입니다 선생님 경호구역 안에 오셔서 안에 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외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외부인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지금 보안상을 계속 촬영하고 출근 시간이 보안 그것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출근 시간이 잠깐 물어봅시다 네. 출근 시간이 보안 상황이에요? 3주 이상 선생님 같은 목적으로 오셨잖아요 오시면 우리 제대가 지나가면 촬영하시죠 출근 시간이 보안 상황이에요? 아니요 선생님 그런 목적으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출근 시간은 목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3주 이상 같은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출근 시간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제지하는 건 당연히 제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역에서 진입하셔가지고 저희 경험을 하고 있는 경찰관 내가 경험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출근 시간 체크하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체크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되나요? 선생님 지금 촬영하는 부분들이요 우리 경호 기동하는 차량들 그리고 시간들 우리 그리고 근무자 위치들 그게 다 외부인이 보게 되는 아니 지금 여기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 차량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못 봅니까? 여기 사람들 인터넷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안사항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다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찰관들이 알겠어요. 자, 그럼 그게 안 된다는 네. 거죠? 알겠어요. 그럼 안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 선생님, 경호 진입을 그러니까 내일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 알겠어요. 내일부터... 차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알겠... 근데 그럼... 선생님은 항상 저희 선생님 목적만 얘기하시고, 목적, 다른 얘기만 하시니까. 아니, 엉뚱한 걸로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 지금처럼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경호 위법이니까 찍지 마세요. 그럼 그걸 저희가 마세요. 오실 때마다 얘기했어요. 오실 오지 때마다... 말라고 얘기하시던지. 오실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차단하는 거고. 정확하게 어떤 게 위반됐는지를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경호 인력들이 지키는 게 보안상이다. 알겠어요. 인정한다니까요. 그런 거 얘기하신 적 오늘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대통령을 선생님한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 그래서 지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네. 그 경호 인력 찍는 거 위반이다. 안 찍을게요. 차량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대통령 차량 안 찍을게요. 됐죠? 안 찍을게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차로 안 돌아다니겠어요. 내일부터 알겠습니까? 안 오시겠다는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차로 안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지킬 거 다 지키겠다고요. 그럼 된 거 아니냐고요. 정리하시자고요. 정리할게요. 경호 보안도 지금 문제가 내일부터 되고, 지금 선생님 지금 교통 우리 교통관장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교통에도 위반이 됐다. 왜 쫓아다니냐고요. 그런데 봐봐요. 그런다고 저도 이 사람들이 지금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결같이 선생님 저희가 제지해도 똑같이 촬영하려고 타령 시도했잖아요. 시도했어요. 그죠? 지금처럼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항상 얘기했다고요. 선생님 지금처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켜주세요. 제발. 알겠어요. 네, 지켜주세요. 지금 이 교통경찰이 따라다니는 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을 완전 바보만 이 내가 웬만해서는 다 하는데 지금 오늘 너무 심하잖아요. 운전자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지하겠습니다. 아까 위반 저희가 1차로에서 유턴하시는 운전자님을 멈춰 세우려고 했던 거는 위반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그걸 어떻게 했던... 하셨냐고요. 내 걸 보면서 지금 운전하면서 내 걸 보면서 지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위반 사실 관련해 그 위반 사실을 어떻게 아셨냐는 거예요. 운전자님 계속 스트리밍 하시잖아요. 스트리밍 하는 게 정면으로 네. 고정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위반입니까? 법에 어떻게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그렇게 예, 써져 있어요. 그 예. 방송을 하는 건 위반이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그거는 판사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저는 위반사 법에 있는 그대로 야, 고지를 진짜, 하는 거니까요. 그게 어떻게 법에 대한 네. 위반입니까? 지금 당신은 판사님한테 나를 이걸 못 찍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아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아, 그냥 어쨌든 네. 잡아가라고요. 그만 얘기하시고. 네. 못 다 못하니까 잡아가세요. 잡아가라고요.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지켜시판 절차에. 알아서 하자. 아, 날 그만하시고 네. 저한테 할 얘기 다 했잖아. 지구대에 넘기던지 알아서 하세요. 위반 사실은 확실히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필요하죠. 그래야지 내가 누구한테 저는 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동산서 교통과의 네. 경위 김은래라고 합니다. 지금 그게 맞다는 얘기죠? 내일 맞습니다. 내가 예. 다 한번 제보를 해볼게요. 보내, 예. 예, 아무튼 예, 상관없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직결심판 이제 절차로 할 거니까요. 저 직결심판 못 받으니까 파출소로 가요. 이미 정리하겠습니다. 차, 네, 내 차로 가실 거예요. 아, 일단, 왜 못 가요? 내가 파출소 내 차로 왜 못 가요? 어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지금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차로 간다고요. 이거 선생님 차량 맞아요? 네, 내 차 타고 갈 테니까. 면허증 좀 면허증 경찰서 가요. 내 차 가지고 싫어요. 가서 줄 테니까. 왜 타세요? 안 타요. 내 차 타고 갈 거예요. 따라갈게요. 어디 경찰 어디 파출소로 가요? 한남 파출소. 아니, 어디요? 한남 파출소요. 내 차가 아니든 우리 아버지 차도 뭐든 뭔 상관이요. 내 차 타고 갈 거예요. 어디 한남 파출소요? 네, 그렇게 신분 좀 이거 갈 수 있어요. 한남 파출소 싫어요. 뭔데 못 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데 내가 한남 파출소 따라갔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운전자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운전할 테니까 옆에 싫어요. 그럼 본인이 옆에 타세요. 여기 타세요. 내 차 내가 운전하세요. 보험도 안 되는데 왜? 나와요. 나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 차 타고 가겠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 신분증을 제시를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 차 타고 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신분증 제시를 해달라고. 가서 주겠다고요. 가서 주면 안 돼요? 여기서 제시를 해주세요. 왜요? 예? 왜요? 예,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해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가서 해준대잖아요. 직결심판부야 청구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겠다잖아요. 파출소로. 신분증 제출을 해주세요. 어차피 뭐 파출소에서 뭐 제출을 하나 여기서 제출하나 뭐가 여기 있는 거였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출소 가서 그럼 저한테 제출을. 아 싫어요. 이 사람들도 나오라고 그러세요. 나와요. 여기 지금 차 타고 가면 지금. 아 싫어요. 나는 이런 거 다시 내 이해를 안 된다니까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지금. 아 그 결론은 지금 뭐 출근하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 가야 돼 지금. 차 끌고 저 파출소로 따라오실 거예요? 네. 진짜죠? 아,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저기, 41호가 앞장서세요. 요차 따라가시죠. 네, 따라갈게요. 네.
여차 따라갑니다. 아, 파출소 갈게요. 네. 네.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됐고요. 이동명령 했고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동명령을 합니까? 집회차를. 차량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동명령 하겠습니다. 지금 집회차라고요. 저희 예, 렉카차 보이시죠? 지금 이동명령 하겠습니다. 집회차라고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동명령을 하라고요? 요거 집회에 필요한 장비는 내리세요. 싫어요. 집회하시라고요. 단 차량은 이동을 하세요. 왜 이동해요? 이동명령 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싫어요. 이동명령 했고. 지금 여기 집회에 지금 이거 다 피켓 붙여있고 집회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동하지 않으시면은 운전자님 면허 관련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바로 견인차로 이동하겠습니다. 어떻게 견인할 건데요? 집회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따라오라 그래.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조금 알아. 왜 막는 거야, 도대체. 아, 씨발,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왜들 그러는 거야, 진짜! 하시라고요. 장난치나 지금 뭘 완전히 뭘 장난치 따라오고 인간이 지금 사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차 몇 대가 지금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게 뭐 개 같은 짓이야. 왜 막아요? 당신이 뭔데 날 막어? 교통경찰입니다. 왜 막냐고요? 왜 막았냐고요? 교통경찰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오고 따라오라 말하고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 교제하려고 그래요. 이게 뭔 위반 사항이에요? 여기서 막아서 그러는 건데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말아야 될 것을 요청을 했어요. 따라오시라고요. 왜 자꾸 나를 또 따라와요? 못 따라. 통행금지 위반. 견인해요, 견인해. 견인할게요. 방송에 다 나와 있어요. 알았어. 견인할게요. 왜 쫓아와가지고 막냐고요? 견인하라고요? 견인하세요 그러면. 우측에 받쳐주세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경찰들이 왜 날 막아요 자꾸? 뭐 하는? 실례합니다. 저기 9256 차량 차주분 되시죠?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병신 새끼들은 뭐야? 어디까지 이동해야 돼요? 잠깐. 아, 예. 기사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용산서 교통과의 김일래라고 하는데요. 예. 아까 여기 진입하시면서 예, 영상장치 예. 안 만졌어요! 직접 봤어요? 봤습니다. 뭘 직접 봐요? 방송으로 봤지? 제가 서 있을 때 했어요.
제가 직접 안 봤고요, 운전자님. 저는 영상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운전자님이 들어가시면서, 그러니까 저기 한남 오타에서부터 쭉 각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저번에 그 위반 그리고 때, 그리고 이봐요, 아직 그거 아직 그 뭐 재판도 아직 안 끝났고, 그리고 내가 이거 조수석에다가 해놓고 했어요. 확인했냐고. 말도 안 되게 쫓아다니면서 남의 거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뭐가 뭘 조작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얘기해요. 경찰서 가서 전화하든지 그때처럼 똑같이 해요. 그냥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화좀 관련해가지고 화를 안 내게 되셨어요 지금. 소름 끼내세요. 그러니까 제발 가주세요 지금. 나 공황장애 있으니까 가주시,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1m 떨어지세요. 지금 공황장애 있어가지고 심장이 둥둥해. 가시라니까요. 잠깐만요. 가시라고. 가만 계세요. 가라고. 왜 그러는데요? 공황장애 있으니까 제발 좀 가달라고요. 떨어지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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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씨발 이게 몇 명이 지금 여기 둘러싸가지고 사람 한 명 병신 만들고 있는데 다시 가셨으면 지금 공황장애 안 오겠어요. 떨어지라고요. 몇 명이야 지금 이게. 이게 몇 명이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한 알겠으니까 네, 제발 할게, 이따가 제가 얘기하시라고요 지금. 제가 떨어져서 말씀. 몇 명이야 이게 지금? 956 차주는 맞으시죠?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운전자님 차량을 운행을 하실 때 지난번에 한 보름 차 3주 전에 제가 단속을 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니까 같은 위치에 부착을 하신 걸로 확인이 돼요. 같은 위치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상에 보면은 조작을 하면서 화면을 돌리시고 하셨더라고요. 오시면서 같은 위치 아니니까 여기 진입하실 때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거 위반 맞습니다. 제 옆에 누가 타고 있었으니까 위반 사실 고지해 드렸고요. 운전자님 제 옆에 누가 타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좀 제시 요구하겠습니다. 못해요. 똑같이 하시라니까요. 내 옆에 누가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옆에서 누가 조작을 해줬는지 안 되는데 당신이 확인하냐고요. 옆에 누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운전자님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뭐, 그걸 영상, 증거가 있냐고요. 영상의 각도상 그리고 운전자님이 화면을 돌리실 때 보면은 옆에 도움을 받으신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듯이 가서 그때랑 똑같이 하라고요. 똑같이 하라고요. 그냥 똑같이 하시라고요. 그러면 위반 사실을 인정을 하시 못한다니까요. 아 저 담배 피러 가요. 위반 사실 아, 못한다니까. 이쪽으로 멈추세요. 뭘 위반했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 49조 1항 11호요. 뭐야?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영상 표시. 이쪽으로 내비켜져 있는데 무슨 영상 아니 표시예요? 그 우리 영상으로 봤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영상으로 뭘 봐요?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봤어요. 유튜브 때. 영상으로 보면 영상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유튜브 한번. 영상으로 이 새끼들 또지라 아 얘네 집에 간대도 이지를 떨면은 내리면 안 돼요. 내리면 안 돼. 위험해.
나 지금 위험한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나 지금 나 심장. 이거 자체가 위반이에요. 야. 도로교통법 위반이었어. 한마디 하지 말고 나오라고. 나오라고. 한마디 하지 마세요. 나오라고. 아 치지 마. 도로교통법 위반. 나오라고. 차 빼라고. 나오라고. 차 빼라고. 차 나오라고요. 교통 나오라고. 견인 차 부를게요. 견인 차 불러요. 나오라고. 올라 가세요. 보행 차 위험해요.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뭐 하는 짓들이야 진짜. 나 건들지 마. 내 마음이야. 나오라고.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마. 건들지 말라고. 니네 하라. 니네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야 지금? 아, 뭐 짓거리예요? 아까 내비켜주는 거 못 봤어? 저리로 들어가세요. 치지 말라고. 오버하지 마. 건들지 마. 뭐 하는 거냐고요? 건들지 말라고. 여기 위반 자체라고. 건들지 말라고요. 법을 니네가 위반했다고요.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법을 위반했다고. 건들지 말라고. 법을 위반했어요. 건들지 마. 법을 위반. 올라가세요. 건들지 말라고요. 올라가세요. 건들지 말. 올라가 여기 위험하다고요. 건들지 말이에요. 건들지 말라고요.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위반 사항 있으시니까 다음부터 위반하지 마시고 이제. 건들지 말라고. 나 갈 길 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한마디 마시고. 나 갈 길 갈 테니까 건들지 말라고요. 보낸다고? 아 해보자는 거야 끝까지? 다시 한번 내비 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차 3대가 따라오고 있고요. 아, 어처구니가 없다. 뭐 혼자 집회를 이렇게 못하게 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뭐 준비한 대로 못했지만 내일은 집회를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다르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경찰보다 더 많이 모이면 돼요. 오토바이들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전 주차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쳤다. 미쳐돌아가고 있다. 경찰들이 아 대단하다 진짜. 사실 확인됐어요. 저희 따라오세요. 뭘 확인했는데요?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영상 표시 49조 2항 예. 위반하셨어요. 나 주차장 갈 거니까 건들지 마. 아니, 아니 지금 도로교통부 위반 단속할게요. 저희 따라오세요. 뭐라고? 49조 2항 11호 위반하신 거예요. 뭘 위반했는데요? 네, 저희 따라오세요, 선생님. 단속할게요. 아, 진짜. 내가 뭘 위반했는데요? 나 지금 가는데 지금 당신들이 잡았어요. 운전자님 위반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하잖아요. 뭘 고지를 했는데요? 말씀을 드려야 선생님, 그게 뭐가 위반이에요? 도로에서 내리시면 안 돼요. 위반 내리랬어요. 이것도 운전자 준수상 위반이에요. 네. 그러면 비키세요. 가게. 예? 왜 가는데 왜 막냐고요. 따라오시라고. 도로교통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저 지금 무서워서 못 따라가 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경찰이 지금 몇 대? 아니면 우리 경찰 부를게요. 몇 대가 지금 쫓아다니면서 지금 사람 위협하는 게 뭐예요, 지금? 위반하지 않으시면 경찰관이 이런 일이. 이게 뭐가 위반인데요? 제가 보고 있었어요. 도로교통부 위반하셨어요. 위반자, 위반자. 위반하셨어요. 조수석 쪽에 있는데 어떻게 내리시면 안 돼요. 조수석이 아닙니다. 저도 조수석 쪽에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뭘 촬영을 해요? 조수석 쪽에 달려 있잖아요. 노래상 보실까요? 봐봐요. 조수석 쪽에 달려 있잖아요. 저기 뭐 조수석이 조수석이죠. 어디예요? 아니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예요. 저기 어디예요? 예, 선생님 운전자가 보는데. 운전자가 보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카메라만 있다고요. 조수석 쪽에 보시는데. 아 됐고요. 지금 따라오셔서 나요. 내 차 건들지 마세요. 내리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여기 잡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셨어요. 뭘 위반을 했는데? 아, 진짜 위반을 하셨다고요. 와, 저 해도 너무한다. 법은 다 지키라고 있어요. 선생님 따라오세요. 저기 따라오세요. 여기서 있으면 견인. 가는데 왜 잡아요? 도로교통부 위반을 했어요. 가게 놔두라고. 내리면 안 돼요. 도로교통부 위반했다고. 가게 놔두라고. 도로교통부 위반했다고. 왜 위협받고? 가게 놔두라고. 도로교통부 위반하셨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시면 안 돼요. 저희가 다. 내가 진짜 경고하는데. 진짜 하세요. 위험하니까. 가게 놔두라고요.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도로교통부 위반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도로교통부 위반하셨어요. 따라오세요. 가게 놔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차량 그렇게 하세요. 아, 위험하니까. 예. 아, 진짜. 아, 열받아. 여기 내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네. 차량 소통에 방해됩니다. 교통에 방해하세요. 지금 경찰이 위험해. 쫓아오면서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또 위반하셨어요. 일단 여기서 이동을 하시죠. 싫어요. 예. 왜 싫다는 거죠? 저는 지금 불법적인. 불법적인 게 아니에요. 도로교통 위반하셨어요, 선생님은. 네, 운전자 침티니까 좀만 참. 네, 선생님 담배 피우셨죠? 저 담배 안 피거든요. 냄새가. 아, 침 튀지 말라고요. 네, 그래서 마스크 썼어요. 운전자님, 도로교통하시죠. 도로교통 위반하셨어요. 지금 이거 사찰이에요. 사찰이 뭔데, 사찰이. 아닙니다. 왜 저를 쫓아다니세요? 단속 활동 하는 네. 거예요. 왜 저를 쫓아다니시냐고요? 도로교통 위반하셨어요. 왜 쫓아다니시냐고요? 운전자님 위반하신 거 관련해서 사실이 확인이 되니까 운전자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위반하셨어요. 이게 뭘 위반했는데요? 법을 왜 위반하셨어요? 왜 위반하죠? 네? 운전자님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놓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나 안 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운전자님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방송하는 게 뭐가 불법이에요? 운전자님 그게 위반이 지금 계속 사찰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닙니다. 여기 있는데. 하셔야 돼요. 내리시면 안 돼요. 도로에서. 아 지금 아, 이것도 도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운전자 주유상 위반하셨어요. 도로에 상당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도로교통 위반하셨어요. 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시고 저희는 단속하려고 그래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타세요 얼른. 저희 뭐 하는 거냐고. 나 지금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잡았잖아요. 아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시고 운전하신 거예요. 도로교통법을. 뭐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내리셔도 안 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셨다고요. 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싫어요.